평소에 운동하는 장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PT와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좋아요! 매달리지 말고 버텨야지. 셋. 와.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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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화영 트레이너 민성국입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빠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빠르게 칼로리를 소비하면서 이쁜 몸을 만들 수 있는 운동들을 다 어떻게 생긴 건지 전 정체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바닥에 있는 이건 또 뭐죠? 네, 이 운동은 이제 프라마라는 운동인데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크로스핏이나 필라테스 같이 이렇게 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은 서킷 운동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걸 하잖아요? 그럼 아 다시는 여기 안 와야겠다는 생각이 살짝 아주 살짝 했다가 다시 제 거울을 보고 아 다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다이어트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컴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에이핑댁은 가장 생명인 게 붓기 관리거든요. 붓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거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딱인 제품입니다. 한방 재료로 만들어져가지고 색소, 첨가물, 설탕,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굉장히 다이어트 할 때는 좋은 제품입니다. 취침 전과 기상 후에는 이걸 먹으면 효과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야식을, 선생님같이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딱입니다. 그럼 한 번 넣어. 응. 조금 행복해요. 이거 먹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저는 선생님을 따라 지옥의 다이어트를 아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재밌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트. 네. 스쿼트 그리고 점프 스쿼트. 오케이. 와이드 스쿼트. 다리가 이렇게 골반 뒤쪽으로 엉덩이 더 빼면서 뒤쪽으로 오케이. 이걸 우리 무리하지 말고 10개씩만 2세트. 좋아요! 좋아요! 둘, 매달리지 말고 버텨야지. 셋, 7, 뒤꿈치로 밀어서 올라오시고 오케이. 네, 점프 스쿼트 바로 10개. 셋. 네, 쉬지 말고 5. 무릎 풀리면 안 돼요. 8, 9, 10. 오케이. 9, 오케이. 30초. 호흡하고. 될 것 같아요. 가서 아, 감독님 뭐라고요? 감독님이 뭐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쉬면 안 돼요. 네. 불렀어요? 자, 빨리. 누군데 누가? 6, 20개도 못하면 어떻게 7, 8, 9, 15초 남았어. 15초. 네. 15초. 네. 15초. 자, 이제 양발 같이 땡길게요. 양발. 지치면 안 돼. 벌써. 오케이.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세트 했어요. 한 세트. 이게 끝나는 것 같죠? 사람이 죽진 않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회복이 더 안 돼요. 빨리 일어나서. 근데요. 네. 방송 분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빨리 일단. 자, 하나, 둘, 핫. 셋.
8번. 2번. 오케이. 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카메라 갖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장난 아니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와. 근데 확실히 그냥 PT보다 재미있어요.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니까요. 그쵸. 게임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그리고 다 같이 있으면 또 경쟁이 되니까요. 그쵸. 오늘 수고하셨고. 운동은 꾸준히 하자. 운동을 꾸준히 하자.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군것질을 하지 말자. 밥은 먹자.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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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힘든 운동을 마쳤으니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왜냐면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죠. 자,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엄청 나고 있어. 와, 대박. 여기 맛있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진짜 달달한 냄새가 많이 네. 나죠? 제가 오늘 여기에 뭐 하러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하영 씨가 겨울철 먹기 좋은 초콜릿 케이크인 가토 초코아를 배우러 오셨어요. 와, 제가 원래 빵이나 이런 거를 요즘 최근에 빠져가지고 수플레 팬케이크도 집에서 만들어봤거든요. 네. 엄청 잘했어요. 엄마 망했어요. 엄마, 엄마. 아, 큰일 났네. 와, 미쳤다, 진짜. 아, 정말요? 제가 듣기로는. 어디 여기까지 소문났지? 아무튼, 네. 이런 클래스를 듣지 않고서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맛있고 쉽게 좀 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오늘 가토 초콜라를 구워가지고 네. 생크림 휘핑해서 생크림도 올리고 좋아요. 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기까지 올려가지고 좀 맛있게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우와.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자, 설탕을 한 번에 다 넣어주시고요. 거품기 잡으시고 거품기로 좀 열심히 저어주세요. 아니 이게요. 네. 엄청 어렵더라고요. 봤는데 네. 성격 급한 사람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한쪽 방을 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담아볼게요. 코코아 파우더랑 네.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줄 거예요. 아. 이제 흰자의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자,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이 상태에서 설탕을 세 번 나눠서 넣을 거거든요. 네. 3분의 1 넣어주고, 자, 한 방향으로 열심히 또 저어주세요. 와, 이거 머리 되게 잘 나네. 그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설탕 넣어주시고, 나 설탕 넣고, 또 섞어주세요. 짠. 자, 아니, 이게. 잘 한 건가요? 자국이 선명하고 뒤집었을 때 어때요? 안 떨어져요. 전혀 안 떨어지죠. 네. 이 정도까지 단단하게 해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쵸? 알뜰하게 잘 쓰시네요. 자, 반죽 들어갈게요. 와우. 한번 넣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시고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반죽을 이제 익혀만 주시면 되세요. 드디어 제가 만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오븐에서. 우와! 이게 모양이 갈라져 보이지만 원래 케이크가 초콜릿이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쌤. 가토 초콜릿 자체가 네. 갈라짐이 있고요. 이렇게 약간 꺼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만 좀 잘 나왔구나라고 봐주시면 잘 나왔구나. 잘 나왔네. 잘 나왔어요. 네. 이제 한번 종이를 뜯어가지고 우리 이 위에다가 생크림 휘핑해서 올리고 지금 딸기 나온 철이잖아요. 네. 딸기까지 올려서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생크림에다가 설탕 넣어서
우리 한번 이제 딸기를 딸기 데코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자유롭게 한번 올려보세요. 됐어요. 다 드셨어요? 네. 자, 남은 딸기 드실 거예요? 여기다 놓으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네, 딸기 케이크 완성이 되면은 우리 딸기랑 또 금을 어머나 이거 진짜 순금이에요? 네, 그 먹는 식용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자, 조금만 세세요. 네. 저는 빗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살짝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멋있을 거예요. 지금 날리고 있어요. 어, 마음대로도 안 하는 걸 내가. 아, 괜찮아요. 그건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아, 가뚜기 콜라. 와. 완성. 보세요. 와우. 와우. 하나, 둘, 셋. 내 새끼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네, 드셔야 돼요. 아유, 어떻게 먹어요? 먹어야지만 또 어떤 맛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이거를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자르는 것보다 뜨거운 물 살짝 칼을 데워가지고 잘라주시면 훨씬 더 케이크 단면이 깨끗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자, 물기도 한번 여기다가 닦아주시고. 그럼 어떡해? 마음 아프죠? 네. 가서 잘라주세요. 와, 아니 오지마. 그치? 난 안 몰란다.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안주가 여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딸기도 여기 있는 아이. 마음 쓰러집니다. 뭉개져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이제 직접 마늘 가토 초콜라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요. 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딱 다이어트 할 시즌인데 여기 와서 먹고 있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갖고 온 이게 뭐예요? 식전에 먹는 탄수화물 코팅제인데요. 네. 이게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아까 먹었던 거랑 좀 비슷한 제품인데요. 기상 후랑 취침 전에 먹는 제품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잘 보면 아까 먹은 미블리가 아니라 콩블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저희 컴백 전에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아, 이거 먹기 전에 먹고 먹으면 이제 네, 다이어트 좀 네, 도움이 됩니다. 콩블리는요 여러분 이름에 있듯이 흰 강낭콩과 키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녀의 콩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걸 먹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좀 깎인다고 네,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20알 내외로 드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쌤? 네, 좋아요. 약간 고소하면서도 알이 좀 작아가지고 네. 목 넘김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면 걱정 없이 다이어트에 네. 성공하실 수 있게.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컴백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걸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이제 이걸 먹으면 괜찮다 그런 그럼 이제 걱정 없이 마음껏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그거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제가 만들었지만, 아 우리 하영 씨가 만들었죠. 선생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음식 막 나오네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죠. 네. 맛이 되게 진하죠. 네. 겨울철에는 이렇게 좀 묵직한 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초코 케이크 양을 높이는 데는 최고예요. 약을 한 번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려주셔가지고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너무 좋아서 놀랬고요. 제 폭망 베이컨 실력을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